아니야. 아, 진짜 여기가 봉천동. 봉천동 어디? 샤로스길. 샤로스길. 어. 어머 나 처음이야. 너무 기대돼.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가 정확히 나와바리. 어? 제가 주름, 제일 많이 오는. 주름 잡는 곳이야? 네, 주름 잡는 곳이라. 아 진짜? 그럼요, 주름 잡는 곳을. 좋아, 좋아. 제가 모르는 삼겹살 집이 있으니까 없는데. 우리 소희가 앞장서서. 네, 어?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아, 왜 여기가 샤로스길이야? 여기 근처에 서울대학교가 있어가지고 어. 서울대학교 정문에 샷자 이렇게 이름을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 정말 그래서 그렇구나. 이야. 어, 사람 만들어, 사람 만들어 주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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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여기는 분위기를 끌어올릴 일이 없어. 없어, 없어. 이미 올라가 있어. 어머, 분위기가.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거 봐요. 미국에서 이거 많이 마셨어요. 미국에서 이거 많이 보셨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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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오셨다고? 어머, 어머, 땡큐 소 마. 어머니, 오늘 참. 어머, 챗박스, 챗박스. 안녕하세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너 좀 분발해야겠어. 분발해야겠어. 나 지금 우리 지금 미국 할머니한테 분발해야겠어. 분발할 거야. 오늘 무슨 날이에요? 화이트데이구나. 오늘 화이트데이여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꽃 받으준 거예요? 우와, 쏘 로맨틱. 아, 오늘 화이트데이야. 화이트데이야. 아. 잠깐만, 얘기 나눌 수 있어. 혹시 지금 저녁 메뉴 정했어요? 아, 못 정했어? 그 뭐 먹고 싶은 거? 생각해놓은 게 뭐야? 당신의 플랜은 뭐야? 화이트데이 플랜은 뭐냐고. 뭔데, 꽃이 끝이야, 뭔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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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기? 고기? 우리, 어, 그럼 무슨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양고기. 하나, 둘, 셋! 돼지고기. 어? 돼지고기? 그렇다면 돼지고기 중에 특별히 선호하는 부위는? 하나. 마치 짠듯이! 마치 짠듯이! 우리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우리가 오늘 지금 처음 녹화하는 건데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 고기서 만나! 우리 고기 먹으러 다니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고기가 있고 만남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어, 같이 갑시다! 우리 지금 가는 곳으로 같이 갈래요? 네, 네. 우리도 지금 삼겹살 먹으러 갈 건데?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식당이 있으니까 네네. 이따가 어떻게 오케이. 어떻게 만나자고? 거기서 만나. 알았어. 이따 봐요. 이따 봐요. 네. 야, 여기도 흑돼지. 아우, 고기 냄새 엄청난다. 여기도 거의 뭐 완전 복적 골목인데 맞아요. 온통 닭 식당이야. 아, 자, 이거 또 삼겹살 또 지식 또 공부한 거. 지금 또 이제 토해내야 돼. 네, 내야죠. 내가 제일 중요한 생각은 이번 주 공부한 건 이번 주에 토해내야 돼. 토해내야 돼. 그렇죠. 왜냐면 다음 주에 까먹으니까. 당연하지, 까먹으니까. 삼겹살에 어떤 유행에. 유행에. 세 가지 물길이 있어. 세 가지 웨이브. 어머, 세 가지. 웨이브. 세 가지 웨이브가 있는데. 첫 번째 물길이 뭐냐? 첫 번째 물길. 첫 번째 물길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삼겹살을 얼려가지고 냉동으로 해서 이제 얇게 썰어서 구워 먹었던 그렇죠? 이 유행이 제1 물길이야. 제2 물길은 이제 서비스가 포함이 돼. 서비스. 어. 이 삼겹살 대중화되면서 서비스 구워주는. 아하. 그렇다면 그 제3의 물결은 그 고기를 숙성을 시키는 거야. 아하. 우리가 다녀온 곳은 어떻게 보면 제2 물결, 제3 물결이 섞여 있는 곳을 갔다 왔다. 아하. 아. 브라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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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다. 야. 이런 거 어디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건 가르쳐 줄 수 없어. 아니, 그거는 아... 분위기가 아니야. 아, 그거를 알아낼... 그렇지. 아우.